안녕하세요. 제로키니 동작 코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퀄라이저 바를 이용한 프론트레버 연습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. 프론트레버는 철봉에서 몸을 수평으로 놓고 버티는 동작입니다. 강력한 코어의 힘과 등을 포함한 몸 전체의 협응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어려운 동작인데 그동안 제가 연습해온 과정에서 느낀 점과 철봉 없이 이퀄라이저 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단계별 연습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철봉에 제법 오랜 시간을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손가락 힘, 악력이 있어야 합니다. 매달리기 연습 많이 하시고요. 기본 풀업도 꾸준히 연습하세요. 먼저 첫 번째로 턱 프론트 레버를 완성시켜야 합니다. 다리를 펴지 않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놓고 몸통을 수평으로 놓고 버티는 동작입니다. 손목은 약간 안쪽으로 말아 당겨 잡고 팔을 편 상태에서 등과 복부에 힘을 주고 버팁니다. 한 20초에서 30초 충분히 흔들림 없이 버텨질 만큼 연습을 하세요. 처음 동작이 잘 안되면 밴드를 이용해서 어시스트를 하고 연습하셔도 좋습니다. 다음 단계는 턱 자세에서 다리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멀리 하는 어드밴스 턱 자세인데요. 무릎이 골반 위에 있도록 하고 버텨줍니다. 무릎이 머리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턱 자세와 힘의 차이가 많이 느껴질 겁니다.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. 힘이 좀 붙었다면 다리 한쪽을 뻗어 봅니다. 몸이 일직선으로 펴진 상태로 뻗어주고 한쪽 다리는 턱 프론트 레버나 어드밴스 턱 위치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허리를 잘 잡아주고 버텨줘야 합니다. 다리가 뻗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어깨나 코어의 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. 다음 양쪽 다리를 넓게 펼치고 버티는 스트레들 자세입니다.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옆에서 봤을 때 최대한 몸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. 팔, 등, 복부, 다리 뭐 전부 다 힘듭니다. 꾸준히 연습해서 버티는 시간과 자세를 다듬어 가보세요. 마지막 단계 풀 프론트 레버입니다. 저는 처음 다리 모았을 때 스트레들에서 10초, 15초 버텨줘도 풀로 다리 모으는 순간 1초도 못 버티고 뚝 떨어지더군요. 스트레들과 풀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. 저도 풀 프론트 레버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골반이 처지지 않게 몸을 곧게 편 상태로 밴드를 이용해서도 연습해보시고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골반이 처져서 자세가 많이 망가진다면 앞선 단계 자세들로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자세를 다듬어 가보세요. 프론트 레버가 쉬운 동작이 아니라서 오래 걸릴 겁니다. 동작들을 성공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감에 성취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운동하세요. 너무 빠르게 동작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다 보면 몸이 못 따라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운동은 즐거워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잖아요. 프론트 레버 이거 저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. 이거 하나만 파면서 했으면 지금보다 뭐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 운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연습해와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도 지겹지 않고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거에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.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